그래,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요. 자, 오늘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와 프로젝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먼저 김두영 군이 PBL 프레젠테이션을 한 8분에서 10분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영 군.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조 팀장을 맡은 김두영입니다. 파이널 PBL 보고서에 추가된 내용은 파란색으로 차이를 두었으며 발표 역시 추가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드텀 PBL 보고서에 있던 10개의 수학적 정의에서 챕터 3와 4의 개념 10개를 추가하여 총 20개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들이 이제 파이널 PBL 보고서에 추가된 10개의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계는 하나도 없어요. 이 통계는 그 제가 약간 중요 인공지능이 있어서 중요한 걸 좀 선택했을 때 봤습니다. 일부, 미적 일부, 그다음 통계 일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네, 그다음 이제 저번 그 미드텀 PBL 보고서에는 그냥 여기 세이즈 언어 사용법, 벡터 공간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간단한 설명도 추가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밑에서 또 따로 다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성찰 노트에서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될 부분들만 이제 띄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이제 파트 4 관련해서 좋은 학습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딥러닝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CS231N이라는 강의 자료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열링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누구나 다 강좌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도 충분하고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 이 수업을 제외하고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수업이 컴퓨터 비전 수업이라고 있는데 선형대 수학에서 배웠던 고유값, 고유벡터, SVD가 컴퓨터 비전 수업에서 배우는 이미지 변환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미드텀 PBL 이후로 제가 맡은 그 Q&A 게시판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잡아주는 것이었고 프로젝트 역시 인공지능을 직접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저희 팀원 두 분을 평가를 했는데 엄지민 군은 일단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윤혜청 군은 이제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원에서 실습 코드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프로젝트와 수업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학기 동안 약 100, 제가 이 PBL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는 106개의 게시물에 관여를 하였으며 생각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전공 수업이나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직접 파이널라이즈를 하기보다는 다른 게시물에 코멘트를 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엄지민 군을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인공지능 관련한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 4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피드백이 많았으며 활발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Q&A 게시판에 기여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Q&A에서 중요한 부분과 댓글 중에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았던 부분은 노란색 형광 표시로 보기 쉽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잘했어요. 책갈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인버터블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원인을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 세이지 언어가 이제 정의를 볼 수 있는 주소는 여기 GitHub 주소가 있고 이 주소로 들어가면 세이지 언어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미적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토론에서 인공지능의 학습에 있어서 미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밑에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와 관련된 게시물에서 강화학습의 정의 그리고 강화학습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에서 더욱 더 자세한 예시로 부가적인 설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에 대한 개념을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잡아줬던 그런 코멘트인데요. 레이어의 아웃풋이 0과 1로 딱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과 액티베이션 함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또 추가적인 코멘트들이 있고요. 다음 이 게시물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차이에 관한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그 사람은 이미지의 그런 외형적인 모양 쉐이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인공지능은 쉐입보다는 텍스처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쉐입으로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고서 마당에 낼 때는요. 스펠 체크를 무조건 한 번 다 해요. 언제나 평가 받으러 뭘 보낼 때는 스펠링 체크를 다 해서 하고 제출하는 걸 습관화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논문 서비스 할 때 오타 3개 이상만 나오면 보통 심사 안 하고 그냥 리젝트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오타가 하나, 두 개 나올 때까지는 참고 있다가 세 개, 네 개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리젝트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처럼 쉐입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들의 스타일을 바꿔서 텍스처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거한 후 다양한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 된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포맷을 양쪽 맞추기 있잖아요. 양쪽 맞추기 다 나중에 마지막에 낼 때 고쳐서 내는 게 맞아요. 합시다. 그다음에 이 게시물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에 관한 게시물이고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는 이전 레이어들의 모든 노드들이 다음 레이어의 노드의 값을 결정하는 데 기여를 하는 반면에 CNN에서는 이제 필터 사이즈만큼의 이전 레이어들의 노드들이 하나의 그런 노드의 값을 결정한다는 차이점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하였고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주변 3 곱하기 3 9개의 픽셀 값을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씩 설명했으니까 지금 대충 이해되죠? 그래. 지금 그 지금 나눠준 논문 한번 대충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 그다음에 노벤버 PBL 보고서 노벤버 PBL 보고서 이후로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게시물을 많이 달았으며 저는 주로 실습 코드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차 역전파와 경사광법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게시물이고 이 보고서에는 이제 코드를 다 붙여넣기는 좀 그래서 실행 결과만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코드에도 간단한 주석이 있지만 아직 아래 댓글을 통해서 추가적인 코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이제 실제 오차 역전파와 경사각법을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습 코드이고 마찬가지로 코드를 제외하고 실습 결과만 보고서에 첨부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댓글에서 코드에 대한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PBL 보고서를 마친 소감으로는 파트 4에 들어서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부분적인 면만 봤거나 아니면 아예 무지한 상태로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년이나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딥러닝에 대해서는 먼저 공부한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줘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마지막 달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팀 프로젝트에 할당을 하였으며 성공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서 텐서플로우를 아직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습 저희가 개발한 실습 3번과 4번은 개인적으로 실습 환경을 세팅을 해서 실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사람 나도 얘기하고 그 누르고 자 누르고 스톱.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